아시아는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국가 간 FTA가 체결된다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런 가운데 한중일 3국의 온라인 쇼핑을 위한 교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오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 캐주얼 의류를 전문으로 하는 쇼핑몰입니다. 국내에서만 연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고 중국과 일본에도 도매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브랜드에 대한 통제가 잘 이뤄지지 않자 직접 진출 계획을 세우고 2012 아시아 온라인 쇼핑 비전에 참가했습니다. 각 파트별로 이제 대표님들의 이제 강연 정말 뭐 좋은 말씀 다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진출할 때 그 요소 요소에 따라서 정말 그 힘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중일 3국의 온라인 쇼핑 산업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2012 아시아 온라인 쇼핑 비전이 지난 5일 열렸습니다. 온라인 쇼핑은 TV 홈쇼핑과 인터넷, 모바일, 카탈로그 등을 통한 쇼핑을 아우르는 것으로 이번 행사는 한국 온라인 쇼핑협회와 중국 전자상회, 일본 통신판매협회 등이 주관했습니다. 3국의 쇼핑객들이 그 중국, 일본, 한국 사이트를 동시에 이제 접하는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국경 없는 그 쇼핑 시대에 맞게 3국이 좀 협조를 해서 시장을 키워보고 그다음에 소비자들한테 또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는 알리바바, 인터파크 등 3개국의 온라인 쇼핑 기업 대표 15명이 주제 강연에 나서 각사의 비전과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제품 판매에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을 반영하는 방식과 브랜드와 디자이너의 공동 작업을 통한 제품 판매 등 온라인 쇼핑 산업의 최신 트렌드가 발표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또한 TV, 인터넷, 모바일 등 매체별 특성과 세계 시장 개척을 위한 다양한 방안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이번 행사가 전 세계 온라인 쇼핑 시장의 30%를 차지하는 아시아 지역의 파워를 더욱 강화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산업뉴스 오지혜입니다. 신고래가 여수에 왔다. 여수세계 박람회에는 1만 가지 즐거움이 있다. 내 평생 단 한 번의 기회. 2012 여수세계 박람회.